15초를 위해 한 달간 몸을 만든 악바리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23년차 모델 한혜진입니다. 모델은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신체를 보여주는 직업인 만큼 혹독한 자기관리가 요구되죠. 그렇기에 롱런하기 힘든 직업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모델 세계에서 20년 넘게 런웨이를 걸어온 사람이 바로 한혜진입니다. 그의 프로페셔널함은 런웨이뿐만 아니라 광고 현장에서도 빛났습니다. 15초 광고 하나를 위해 한 달여간의 혹독한 몸 만들기와 20시간이 넘는 수중 촬영을 진행한 것이죠. 그는 촬영 후 미숙하고 부족한 나라는 사람을 통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힘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촬영을 끝내고 잠자리에 드니 더 오래 숨을 버텨볼 걸, 한 번 더 해보자고 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들지만 그래도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에게 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였다. 괜찮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SNS에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델 한혜진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1999년 제2회 서울 국제 패션 컬렉션 모델로 데뷔한 한혜진은 2006년 첫 뉴욕 진출 동양 모델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물론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한혜진은 수요가 0에 가깝다. 백인들은 될 확률이 높다.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외국에 가겠냐. 네가 되든 내가 되든 중국, 일본 모델보다는 잘하자는 마음이었다고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기도 했죠. 치열한 전쟁과도 같던 시절을 견디고 국내를 넘어 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 등 세계 4대 패션쇼 무대를 섭렵한 한혜진은 4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바로 외로움 때문이죠. 한국의 일 때문에 돌아왔다가 다시 뉴욕으로 갈 때 부모님, 친구, 가족과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다. 가족 옆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그의 말에서 타향살이에 대한 고충이 전해졌죠. 방송 일을 하고 있지만 모델 일 역시 끝까지 놓지 않을 거라는 한혜진의 목표는 월드 레코드 기록입니다. 90살까지 할 거다. 모델 생명 연장의 꿈, 내가 이뤄드리겠다는 한혜진의 꿈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